내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. 자네를 감옥에서 빼내는 게 자기 제일의 소원이라고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왜 날 보자고 한 건지. 그냥 세라, 윤세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면 좋을 텐데. 제 욕심이겠죠? 오빠 수주 따낸 거 축하드려요. 물론 오빠가 제 축하 인사 달갑진 않겠지만. 그 말 하려고 보자고 한 거야? 사실 저 오빠만 생각하면 늘 죄인이었어요. 마음 한켠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오빠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는 것 같네요. 다 지난 일이야. 그래도 오빠 얼굴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아요. 나도 행복하지? 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알지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. 장 사장님 덕분에 모든 게 잘 됐습니다. 아이, 별 말씀을. 앉으시죠. 저는 장 사장님이 도와주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감사 인사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좋네요. 신조사업 제대로 시작하게 되셨으니. 그 말 믿을게요.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. 오빠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. 어머님을 위해서라도. 아직 결혼 계획 같은 건 없어요? 없어, 그런 거. 홍 회장님은요? 뭐? 지난번 조선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잘 어울리던데. 우리 회장님하고 내가? 아니에요. 우린 일로 만난 사이일 뿐이야. 물론 나한텐 정말 고마운 분이지. 내가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준 분이니까.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. 그렇구나. 지난번에 오빠가 홍 회장님이 소중한 분이라고 해서 실은 두 분 특별하게 만나는 사이가 아닌가 했어요. 난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. 오빠, 나 아직도 많이 밉죠? 지금은 네가 그렇게 못 견디게 밉지도 않고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도 없어. 과거엔 나 아닌 다른 여자, 물론 나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.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난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. 그리고 언젠가는
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또 살아가겠지. 그렇게 되면 내가 오빠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? 오빠나 어머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인연이잖아요. 물론 내가 저버린 셈이지만. 이제 내 생각 털어버려. 죄책감 같은 것도. 지난번에 알아보달라고 하신 한세네훈이요.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. 구제가 어렵다는 겁니까? 네. 어렵다고 하네요. 동진에서 지금 한세네훈의 배를 여러 척 짓고 있나요? 네. 두 척은 인도를 앞두고 있고 한 척은 이번에 건조를 준비하다가 취소가 됐죠. 그래서 월드연배를 수주를 받으려고 했던 거고. 우리 윈윈 하는 게 어때요? 윈윈? 한세네훈 선박 건조를 위해서 미리 구입해둔 자재가 있다면 저희 쪽으로 넘기시는 건 어떨까요? 우리가 월드연배는 양보를 했지만 이제 곧 다른 쪽 배를 수주를 받을 겁니다. 다들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.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. 너무 늦어지면 안 되죠. 그래도 혹시라도 자금 현황이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. 저희가 후판은 현금으로 즉시 구입하겠습니다. 동진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, 미안합니다.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을까 봐 걱정했어요. 신성주선 인수로 인한 후유증은 없나 보죠? 예. 그런 걱정까지 다 해주시고 굉장히 섬세하십니다. 동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. 아, 한세네훈의 용선을 맡긴 화주는 알아보셨습니까? 그건 아직까지... 그 화주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다면 저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. 할 일이 남아서. 미안해요. 바쁜데 시간 빠져서. 그리고 고마워요. 만나줘서. 오랜만에 오빠랑 만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, 난. 이거 어머니 가져다 드리세요. 오빠가 드리는 거라고. 오빠가 드리는 거라고 해야 열심히 드실 것 같아서요. 직접 갖다 드릴래도 면목이 없어서. 고마워. 가. 오빠 먼저 가세요. 먼저 가라니까. 그럼. 제가 이 차를 모셔도 될까요? 홍 회장님의 멋진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. 우리가 윈윈이 가능해지면요. 그때 제가 이 차까지 모실게요. 후판이요? 네. 그때는 노래도 한 곡 좀 뽑고 싶은데요.
노래 좋아하세요? 홍 회장님은 노래 좋아하십니까? 사실은 제가 음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해요. 나처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나 봐요. 한국에선 음치가 희귀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부를걸요? 장 사장님은요? 난 1년에 한 번? 회사 송년회 때는 한번 불러야겠다 생각 중이에요. 그 귀한 노래 제가 꼭 듣고 싶은데요. 우리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지길 고대하는 사람 같습니다. 아,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저는 단지 동진하고 윈윈하고 싶을 뿐입니다.